올해 재보궐선거는 10월 셋째 주 수요일로 확정됐습니다. 김재훈 구청장이 급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금정구청장 선거도 이때 치러지게 됐는데요. 지역 정가에서는 김 구청장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후보군들을 자천 타천 거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90일 전인 7월 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공무원이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또 본 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9월 16일까지 물러나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제한적이지만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어깨띠 표지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은 물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됩니다. 보궐선거지만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10월 11일, 10월 12일 금정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김재윤 구청장의 별세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지역 정가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천일 전 금정구의회 의원과 박성명, 최영남 전 시의원, 그리고 이준호 현 시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인영 지역위원장과 정종민 전 시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미영 전 금정구청장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공천권을 중앙당이 가지고 있어 전략공천 등의 변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현재 4곳,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은 보궐선거가, 그리고 당선 무효된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은 재선거가 각각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